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19세기 말 꽃배라고 불린 광저우의 물 위에 떠있는 매춘업소입니다. 14세 이하인 경우 손님과 같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밤을 보내지 않았고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밤손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말기 업소에서 노래하는 여자들은 아름다운 얼굴과 화려한 복장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에도 상당한 재능이 있어야 했습니다. 업소녀가 손님에게 갈 때에는 대개 세단 의자를 이용했지만 10살 전후에는 이렇게 남자의 어깨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상하이 푸저우거리 음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1901년 두 명의 청나라 사업가에게 5명의 매춘부가 접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선교사 요한 아담 샬폰벨의 전기에 따르면 청나라 시절에는 관리, 군인, 사업가, 심지어 황제와 황자까지 자주 이런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청말기에 유명한 매춘부들은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가히 독보적이고 전설적인 인물은 사이진화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전기와 소설로 나올 정도로 굴곡이 많고 극과 극을 오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국민을 위한 의로운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이진화로 알려진 많은 사진이 실제 그녀 모습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872년 귀족 가문에서 자오린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죽고 13세에 고아가 되면서 할머니에 의해 수저우강의 매춘업소인 꽃배에 팔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가장 유명한 이름이 사이진화입니다. 사이진화의 언급에 따르면 장수성의 운하도시 수저우강에는 많은 꽃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사면 유리창과 바깥 난간이 있었고 내부 공간이 연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등불과 제스민 꽃으로 만들어진 꽃바구니가 매달려 있었고 마호가니 테이블과 의자가 오밀조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15세에 납치되어 상하이에 팔려갔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았지만 외모가 괜찮고 특히 목소리가 좋고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하이 상류층에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사이진화도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영어를 배웠는데 이것이 그녀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청나라 고위관료인 45세의 홍자뉘안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홍자뉘안은 15세의 사이진화를 보고 첫눈에 반해 1889년 그녀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직후에 홍자뉘안은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공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처는 늙고 약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강해 사이진화가 함께 해외로 나갔습니다. 사이진화는 독일 베를린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몇 년간 최고의 삶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독일어를 배웠고 외교 만찬과 사교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독일 엘리트들과 얼굴을 익히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이진화는 독특한 동양적 매력으로 독일 상류사회에서 동양의 마리아로 불렸습니다.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이진화를 동양의 미인으로 칭송한 독일군 장교 본 발드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비스마르크 수상과 독일 황제와 황후를 알현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사이진화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력이 넘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92년 홍자뉘안의 임기가 끝나면서 그들은 독일에서 태어난 딸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94년에 홍자뉘안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사이진화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었습니다. 사이진화는 매춘부 출신이다 보니 그의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었고 홍자뉘안이 그녀에게 남긴 5만 위안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던 그녀는 다시 매춘부로 돌아갔고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외국 경험을 미천삼아 10마일 오션필드에 그린 빌딩을 오픈하고 세계를 둘러본 최초의 여성이라는 타이틀로 유명 인사가 되고 매춘 세계의 꽃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창녀극단인 황금화단을 만들었는데 이 극단이 천진과 베이징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녀는 먼저 천진으로 갔지만 그곳이 의화단의 난으로 위태로워지자 1899년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의화단의 난을 불씨로 이듬해인 1900년에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공했습니다. 베이징을 점령한 연합군은 도시 전체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자금성 이화원, 민간인들 거주지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전리품은 대사관에 쌓아놓고 경매에 붙이거나 계급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죄 없는 수많은 여자들이 공공연한 집단 성폭행과 능욕을 당했고 때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이 죽으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서태후와 광서제는 베이징이 함락되기 직전에 시안으로 피난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사이진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 한 무리가 사이진화의 건물로 쳐들어왔습니다. 사이진화는 독일어를 하는 그들에게 독일어로 답했고 독일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녀가 독일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정중하게 물러났지만 상부에 보고를 했는지 나중에 누군가가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가 간 곳에는 독일에서 알게 된 독일 장교 알프레드 본 발드제가 연합군 사령관으로 와 있었고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발드제에게 연합군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중단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쪽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그녀가 도와주었습니다. 사이진화는 몇 개월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사가 의화단의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 그의 부인이 극노하고 독일군이 서태후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서태후 귀에 들어갔습니다. 서태후는 이홍장에게 해결에 나서게 했고 이홍장은 사이진화를 독일 접촉 창구로 활용하여 그의 부인을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내주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홍장이 연합군과의 협상 끝에 청나라 조정은 다시 자금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이진화의 의로운 행동은 베이징에서 유명해졌고 각종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태후가 자금성으로 돌아오는 날 사이진화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신하들 옆에 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서태후에게 사이진화가 한 일에 대해 말했고 서태후는 그녀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북양화보 기사에는 서태후가 외국인 손님을 위해 그녀를 고용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거절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녀가 매춘부인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차별을 당해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베이징에서 요정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31살로 직접 매춘을 하기에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은 1200테이를 주고 여자 아이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아이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져 사이진화는 매춘부 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한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베이징에서 추방된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이진화는 수저우와 상하이에서 사업을 재개했고 사업은 예전처럼 번창했습니다. 그녀의 예전 명성을 기억하는 남자들이 세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나라 장시성 민정국장인 웨이시종이었습니다. 사이진화는 그와 가까워졌고 40대 중반에 역시 40대 중반인 그와 상하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베이징으로 이사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결혼생활은 4년 후인 1922년 웨이시종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웨이시종의 가족은 그의 재산을 그녀에게 한 푼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유모와 함께 베이징에 있는 작은 골목집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일종의 빈민가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쪽 세상에서 일할 용기와 힘이 없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시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로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하고 은둔하듯 살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불경을 외우고 개 세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1933년 중국의 타쿵파우지 기자가 그녀를 방문하여 그녀의 공공하기 짝이 없는 삶을 보고 기사로 냈습니다. 그녀의 삶이 보도되자 그녀를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기금 마련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936년 11월 4일 한겨울밤에 65년간의 고달픈 삶을 마감했습니다. 베이징의 심한 강추위가 닥쳐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혈육이나 친척은 없었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한 노파뿐이었습니다. 사이진화의 비극적 죽음은 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다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의 수백만 매춘부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이미지가 전설적 인물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외로운 할머니로 바뀌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그녀를 기억해낸 유명 인사들이 돈을 기탁하여 그녀의 무덤을 산사 주변의 대리석과 2m 높이의 비석으로 웅장하게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스토리지만 사실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상상력이 더해진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매우 힘든 시절에 태어나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불운하고 곡절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